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딱 ведь.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 призвала с чадами Божьими, я верю, что призвала забыть саммитами. И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я желаю, чтобы это было временем, когда вы находит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Божье. Скажите друг другу, вы являетесь саммитом, духовным саммитом, саммитом культуры и талантов. Бог призвал вас на воспитание для саммитов.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번 집중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А Божья цель, чтобы вы, став саммитом, стали благовестниками для многих людей. То есть вы не должны взять эту цель для себя быть саммитом. Почему вы должны стать саммитом? Духовным саммитом, саммитом культуры и талантов, чтобы спасти многих людей, спасти 237 стран и политиков, чтобы спасти элит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자를 살려내는 초성공자 돼야 합니다. 엘리트를 살려내는 초엘리트가 돼야 합니다. 그 하나님 하늘 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앞으로 전 세계 운명은 한 가지가 결정합니다. определяет ли что-то одно, и судьба будущего зависит от одного. Также судьба наших потомков зависит от чего? От того, кто находится на месте саммита. От этого зависит судьба всего мира. И это определяет все. И саммит зарирыл. 이 вот это место саммита занял ли саммит сатаны или саммит благовестия? 복음 사미시 차지하냐? И это определяет все.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리더들 때 용산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세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은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뛰어난 학자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라 그랬죠? 악령 충만한 사단 스미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뛰어난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은요, 학자들은요, 뭐라 그랬죠? 사단 스미트에 뭐라 그랬죠? 대변인들입니다. 그죠? 이들의 이름이 뭐죠? 이들의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과 앞장서서 심부름하는 앞잡이일 뿐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누굽니까? 사단 스미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뺏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럼 사단 스미트들이 뭐합니까? 뭐 했길래 잡았습니까? 이거 잡아야 되겠죠. Вот эти тр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управляют этим миром, как же они завоевали элиту всего мира и управляют миром? Чем? Занимаясь чем?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И как вот эти идол религии, идол-религии, 뭡니까 능력을 나타내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여러분들 뭡니까? 흑암 속으로 몰아넣고 있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못하길래. 문화 창조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앞장서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 창조자들이
뭘 하길래 문화를 가지고 부대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운동계 있습니다. 기운동, 면상운동, 초능력 운동, 많은 제3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길래 본격적으로 치유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 흐름을 바꾸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전 세계 흐름을 다 바꾸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냐는 겁니다. 뭐 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요 답을 얻어야 돼요.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집중해서. 근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집중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이겁니다. 집중이 아니라 시스템. 소스레도치너시티. 집중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답 얻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создали систему. 그래서 소스레도치너시티.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그죠? 악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악령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을 다잡아야 돼요. Задайте вопрос. 여러분 오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Имеете ли вы эту систему? Систему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집중 시스템요.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있어요. Те люди имеют эту систему. 저는 백년한 무슬림 성교하는 게 У меня видение.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렘넌트들을 евангелизировать 119 무슬림 стран. И сейчас я воспитываю ремнантов, чтобы завоевать эти мусульманские страны.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блюдают рамазан. 어느 정도 집중하냐? Что же они делают? 그때 라마단 기간 되면요, 전 무슬림들은 다 씁니다, 금식합니다. 그 정도로 집중합니다. 아침에 눈 딱 떠서 하얀 실을 봅니다. 하얀 실을 가지고 하얀 실이 딱 보일 때쯤이면 그때부터 금식입니다. Светлая полоска солнца. С этого. 그리고 하얀 실이 안 보일 때까지 합니다. Момента до захода солнца, пока они последний луч не зайдет, он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렬한 무슬림은 막을 수가 없어요. И никто не может победить. 지금 미국이 막는다고 군사력으로 막 여러분들 때리는데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백렬한 무슬림은요 국가가 아니에요. Это не просто государство, это религиоз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невозможно преградить. Миги могут не Европа, не Америка не могут, не могут противостоять им. 이 악령을 막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Силы зла, кто может предотвратить? Только лишь вы, чада Божьи.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렘넌트인 여러분들입니다. Вы должны помнить об этом.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악령과 싸우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Со злым духом не дух 성령과 святой. 악령은 싸움이 됩니까? Ведь это не объект борьбы для духа святого. 안 됩니다. Ведь злой дух он не может атаковать. 성령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Вы понимаете, что я хочу вам сказать? 정말 이해되시겠죠? 악령하고 성령은 싸움이 안 돼요. Злой дух он не может атаковать. 악령이 공격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공격할 수 없어요. 악령이 공격하는 건 누굽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닙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내 수준으로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거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Поэтому напоследок Иисус сказал, когда сойдет на вас Дух Святой, Деяния 1:8. 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요 속으로 들어가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у нас нету вот этой силы. 이게 없어요. Вот эта система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чтобы войти. 우리는 завет Деяния 1:8. И поэтому сейчас ходят наказания на этот мир. В этот раз вы должны это найти.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죠? И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거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악령과 싸워야 해요. 그건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방법으로 안 됩니다. 뭐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만 됩니다. 오직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속으로 집어넣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중 시스템 이번에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돼요. 비다 будет, если вы не создадите себе систему для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아니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는 이거 아니고는 절대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 주신 적 없어요. 그렇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중 시스템. 이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 맞죠? 서밋 스쿨입니다. 이거 школу саммита, чтобы нашли это.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이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없으니까 전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а по пути рабства. 노예의 길로 가요. 자꾸만 노예의 길로 가요. 뭔가 자꾸 노예의 길로 가요. так как нету этой системы. 이게 없으니까 뇌가 내 뇌에 복음이 각인되어 들어가야 하는데 в котором 이게 없으니까 내 뇌에 복음 안에 있는 말씀 기도 전도가 각인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중독되어져 зависим впадает зависимость 다른 것으로 내 뇌가 중독이 됩니다. 게임으로 중독이 돼요. от блуда 음란으로 중독이 돼요. зависимость от смартфона 스마트폰으로 중독이 돼요. 자꾸 다른 것으로 중독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и вот такая зависимость формирует вас плохие привычки. 나쁜 습관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자꾸 다른 것에 중독돼요. картина страшная. 여러분들이 게임에 중독된 것을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но невозможно 이미 여러분들 뇌가 게임에 중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를 바꿔야 합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이 게임에 ведь 여러분들 뇌가 중독됩니까? 왜 음란에 여러분들 뇌가 중독됩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요구됩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들 뇌가 중독돼요. 거기서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은 집중이 아닙니다. 자꾸만 집착됩니다. 그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굉장한 영적 문제가 발생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요 집중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духовные проблемы. 여러분들은 и ваша жизнь, она становится бессильной. 무기력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постоянно впадаете в бессилие. разрушается баланс жизни. 규모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라 렘넌트가 미자립이다. 그죠? 이거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렇게 происходит далее во вторых, когда у ремнантов нет системы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반드시 세 가지 무능에 잡혀요. 여기 공부 열심히 한 친구 있습니다. ремнанты, которые учатся усердно, усердно, но без той системы, 공부는 열심히 할지 몰라도 усердно учитесь, вы впадаете в духовную неспособность. 반대인 친구가 있습니다. есть такие ремнанты,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только благая весть, 근데 благая 이게 весть, 없는 친구는요. без той системы. 복음 하지만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говорят только благая весть, они бессильны в учебе. 여러분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무능하죠. неспособны в 그럴 수밖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финансах.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데 집중 시스템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무능해요. вы слабы и неспособны в этом мире.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 и поэтому у вас отобрали место саммита. 사단 섬이단데 이 사단 여러분들이 섬이자리를 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이거 이번에 구축하세요. 뭐요?
восстановить систему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Ведь вот, нет системы, и поэтому происходит вот так. И поэтому исполняют роль раба неверующего, выходя в мир, становятся рабами, слугами этого мира. И даже если говорят, что добились успеха, исполняют поручение сами сатаны.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И поэтому я желаю, чтобы вы утвердили систем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선미, 기능 선미, 문화 선미 서로 가는 Я желаю, чтобы вы нашли систему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이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духовного саммита, саммита культуры и талантов.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На это место, поэтому вы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ответ. 응답받아야죠. И вы должны по-настоящему эту систему духовную установить.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첫 번째 캠프는 이 세 가지 삼섬이 가운데 영적 섬이 되면 기능 섬이 문화 섬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뭘만 중점적으로 영적 섬이 중점적으로 이해되시죠? Первая лекция конференции. WRC 1강 제목이 뭐예요? 세미나 конференция Remnant была. 1강 제목이 뭡니까? О чем? WRC 1강 제목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вызов, 도전. Спасающий меня. 유광수 목사님 칠판에서는 뭐라 적었죠? 나를 향한 вызов ради самого себя. Что же сказал пастор тогда? 그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보고 말했습니다. Он сказал, что родители и учителя. 여러분들 보고 성공해야 돼. Наставляют нас, 최선을 다해야 чтобы 돼. Мы стали 최고가 돼야 돼. 공부해야 чтобы 돼. Мы учились усердно,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 우리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아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것이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복음 안에 있는 뭘요? 힘요. 그죠? 그 힘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답니까? 네? 다른 목표라 그랬죠? 뭐요?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이요. 본론 1, 2, 3. 기억납니까? 이번에 이거 응답 받으셔야 된다.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갔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 То, что вы должны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да, стать лучшим, дэ, заработать денег. Дэ, и так это уже вошло в вас. Говорят вам, установить систему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Как Ренаты отвечают на это, говорят, что нет времени для этого. Потому что это трата времени. Потому что ремнанты считают, что ты будешь сосредотачиваться, уделять этому времени, то теряешь время для остального. Что не хватает времени на это. 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 그럼 여러분 제가 첫번째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여기로 못 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내가 이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썸이 썩고 안 와요. 왜요? 이거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집중 시스템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그 친구는?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другом. 맞죠? Поэтому вы не обманываетесь.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는 시간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시간 뺏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천년을 얻는 시간입니다. 1000-летний ответ.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는 게 시간 뺏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분주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썸미스쿨을 하지 마세요. Зачем вы пришли сюда? 여러분들은 중간에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그만둘 거니까 돈 아깝습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지금 그만두세요. 이건 시간 뺏기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천년을 여러분들이 땡기는 시간이요.
진짜 답답하죠. 여러분 그말이 잘못됐긴 하긴 했어요. 공부해야 돼요. 이간 시간 어디 있어요? 계산을 해야 돼요. 이간 시간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간 시간 어디 있어요? 최고가 돼야 돼요. 이간 시간 어디 있어요? Без этого как вы учитесь? Как вы что-то делаете? 이간 시간 없어요. Вы думаете, что это забирает у вас время? Нет, наоборот, оно продвигает благословение. 진짜 답답해요. 그 수준 있으면서 그럽니까? 아, школы. 이거 하면 시간 뺏긴다 생각합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думаю, 시간에 쫓긴다 생각해요. таким образом. 시간에 쫓긴다 생각해요. 시간에 쫓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время. 시간이요.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시간의 밀도라는 게 아닙니까? 밀도? Продвигаете.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라는 말 아시죠? Плотность, концентрацию вашего времени. 한 시, 여러분들이, человека, 한 시간은 один час является 100시간으로 만드는 시간의 밀도를 가지시고 어떤 친구는 한 시간을 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 있고 어떤 친구는 한 시간을 10분으로 만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답답해요. 이거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 Поэтому вы постоянно ищете другое. Без этого способа только Дух Святой невозможно чего-то добиться. Другой силы, другого пути, другой тайны Бог не давал. Этим мы должны 우리는 이거여야 합니다. Вот так вы должны поступат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여기 지금 RLS 있죠. RLS는 이게 있으니까 сейчас есть, 아, RLS는 당연히 안 돼. 천만에. Думаете, что автоматически у них получается? Нет.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해지면 바쁩니까? Вы думаете, 그 что вам нет времени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마세요. 이거 하면 바빠집니까? 아니요. Наоборот. У вас появляется избыток. 굉장한 여유가 있어서요. Как у меня бывает. 저 부사님은요. Пастор говорит, пастор Юганцев говорит, что 4 часа. Я сплю 3 часа, иногда полтора часа. Без обмана. 거짓말 아니라. Но иногда бывает, что я тоже обманываюсь. Когда у меня забит график, иногда бывает, что я думаю, нет времени на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я переношу эт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н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не я управляю временем, а я волочусь за временем. Вот не знаю, как вам объяснить, такое ощущение, что что-то делала, а как будто бы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ла. Не знаю, как вам объяснить это.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통할까? 렘넌트들한테. 이 вот поэтому я желаю, чтобы 집중 시스템 여러분들 구축하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 합니다. 이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Установить три. 세 가지 구축하셔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올라간 모든 인물들은 세 가지 중심에 있습니다. На саммит культуры. 먼저 첫 번째입니다. И талантов.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시스템 있어야 돼요. точности, деяния 1:1. 이번에 여러분들이 리더데이 1강 메시지 기억하세요. 리더데이 안 온 친구 있죠. 컨퍼런스 для лидеров. 138로 나를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디야니 1:1:18. Система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на благой вести. Я желаю, чтобы вы ухватили за это. 오늘 붙잡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꼭 잡으세요. Я вам попрошу. Когда происходит действие исхода из от исполинов или из Вавилона? Когда они сосредотачивались на завете Бытие 3:15. Через кого происходили такие действия? Через Иосифа, который сосредотачивался на Бытие 3:15.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Ухватите за этот завет, когда происходили действия исхождения из Египта. Когда они сосредотачивались на завете, исход 3:18.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죠? Бог использовал Моисея тогда, когда он сосредотачивался на завете, исход 3:18. Такой ответ. 꼭 붙잡는 하나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И чул блесе чудодари, люди, которые от Филистии, они держали за завет ковчег завета. Но ковчег завета, 주인공이 누구죠? 메시아. Давал ориентир на мессию, то есть герой ковчега завета — это мессия. Чул Бабилоны ёнгдери кто осуществил исход из Вавилона? Герой этого. Чул Бабилоны ёнгдери кто? 했는데 чул Бабилоны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뭐였죠? Они сосредотачивались на завете Исаии 7:14.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죠? 도대체 кто осуществил чул Рома를 일으킨 사람들이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Рима? 출 로마를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해길요. Сегодня вы 오늘 여러분들 기도서처럼 하셨죠? 나를 바꾸는 뭘 하나 проводить форум, который меняет меня. 기억나세요? Кто 하셨어요? Читал молитвенник. 하신 분 사람들. Поднимите руки. А кто смотрел 네, видео? 동영상으로 들은 사람들. Там говорилось проводить форум, который спасает 말하죠. меня. 그 나를 살리는 фору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였죠? Это задуматься Христу, о том, какое отношение ко мне имеет Христос, Его имя ко мне. 나는 무슨 관계인가? Это есть форум, спасающий меня. 그게 나를 살리는 форум이라 그랬죠. 저는요, Я тоже 구원의 길을 가지고 разбираю спасение.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서기 전까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здесь지금 장염인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И вот я целый день была в комнате, не могла выйти, потому что как только даже выпью воды, нужно бежать в туалет. Знаете, такое ощущение, когда в животе гремит гром. Даже от воды бегу в туалет. И так постоянно приходится в туалет ходить. 계속 제가 싸니까 계속 물이 수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가니까? Вся вода из организма, она выходит, постоянно нужно пить, и постоянно приходится пить, бежать в туалет, Но когда не пьешь воды, теряешь силы. Приходится пить воды, но пьешь воду, и у тебя гремит гром в животе, и бежишь в туалет. И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я даже как вот, насколько мне было больно, что держать за крышку унитаза, кричала, звала Господу. 그 정도까지 아파 보셨어요? Настолько, что искры из глаз. 별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Небо белое. 하얘집니다. Это, может, страдание, когда рожает женщина ребенка? Я же не рожала, я не знаю. 저는 애를 안 낳았어. Но вот так больно. 아, 진짜 그 정도로 아프더라니까요. И подумала я о том, что как я буду стоять за кафедрой. 내가 이거 심부름 할 수 있을까? Аж слезы. 눈물이 확 나. 내가 지금 서비스 공부했는데. 이 증상이 WRC 끝날 때부터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호흡하면서 제가 그걸 이겨낸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진 않는 게 안 낫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Но сегодня тогда я стала разбирать бы спасение. Стала писать Бог. Сейчас состояние моего тела. Что я не могу сосредотачиваться. А Бог говорит, ты в Бытие 1:27, образ Божий. Я тебе создал по образу Божьему, и поэтому ты восстановишься. 그리고 1장 28절 찍었습니다. 너한테는 천국자의 권세가 있어. Завоевание. 너는 이 병도 천국할 수 있어. Эту болезнь ты можешь завоевать. 나한테 이 권세가 있어. 네가 누구냐? 걱정하지 마라. Вот я разбирала бы спасение. 그거 갖고 보는 게 좋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냐? Это стало для меня форумом. 굉장한 форум을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Но с тех пор, как я разбирала, 그 구원의 길 끝나고 지금 두 시간 동안 지금 스탑 상태. Вроде бы. Поэтому я приехала сюда. Поэтому вам необходима система сосредотачиваться на благой вести.
1장 3절 여기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Система, чтобы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чём? 아, система, чтобы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слове. 그래서 여러분들이 Поэтому вы должны находиться в течении слова. 요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아, 최고 성공이 뭐냐? Это когда я нахожусь 내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아, в этом.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Самое лучше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из всех это когда я нахожусь в течение слова. 내가 как я могу евангелизировать мир? 요 속에 있으면 если я нахожусь в течение слова, Бог будет евангелизировать мир через меня.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поэтому... 말하는 겁니까? 기도 수첩 메시지를 웬만하면 вам 동영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집중하는 시스템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요. 이 вот есть три 마음 됩니까? 반드시 이 시간이셔야 됩니다. Как бы 자, вещи, 말씀이 которые вам помогают находиться в течение слова. 세 가지 3요소입니다. Это размышление над словом. 말씀 묵상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흐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это становится стиком для мозга. Это слово,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овал пастор Рю. Это вонзается в ваш мозг, прикрепляется, приклеивается в ваш мозг. 여러분들 뇌에 말씀이 촥 달라붙어야 когда слово, оно вонзается в ваш мозг, тогда 여러분들 지성이 살아나요. Ваш, ваша духовность, ваш интеллект, ваша жизнь. И такое время должно быть у вас. 요 시간 있어야 합니다. 이 그죠? 그리고 три составляющих 3요소입니다. Это что? Вы должны применять слово.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 ведь 말씀은 Слово, которое неприменимое,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оно не дает ответа. 응답되지 않는다. Слово, которое не применяется,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оно не исполняется. 성취되지 않는다. И поэтому в течение дня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Вы должны применять слово.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죠? 뭐 해야 돼요? 반드시 оно должно быть связано с местами. 현장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여러분들 학업에 оно должно быть передано на местах вашей учебы. Это есть три составляющих исполнения слова.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밤에는 말씀이 뭐 해야 됩니까? Вечером, ночью вы должны проверять это слово. 확인해야 돼요. 이게 언제 해야 됩니까? Первое, вот размышление вы должны делать по утрам.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размышляя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홀로 나라방 하셔야 돼요.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아침이든 밤이든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낮에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뭐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학업에 전달시켜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들 뭐 합니까?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밤에는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Но 그죠? если нет этого времени, 요 시간 없죠? 말씀이 오늘 나에게 системы,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없죠? 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하나님 축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시스템을 сосредоточивание над 기도 집중 시스템 молитвою. 반드시 여러분들 아침에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쓰리 타임입니다. 아침에 정신 묵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미리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혼란 속에 살아야 합니다. В каком-то беспорядке. Поэтому я желаю, чтобы вы приняли это время.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에 8시에 예를 들면 제가 그 시작하는 제가 공식적인 일이 시작된다. 그러면 스케줄을 쫙 보면서 그 스케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를 쭉 보고 아침에 시간을 잡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몸이 이런 데서. 이거 나의 매냐. 이거 가졌어. 근데 오늘 이런 데 이거 가지면서 보르륵 하면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집중하고 화장실 갔다가 집중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침 7시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8시 반에 원래 8시 출발인데 8시 출발하자. 왜냐면 제가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 있는데 그걸 다 못했어요. 왜 못했냐? 중간에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이랬는데 8시 반에 30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는데 뭡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그 시간. 안 그러면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없애버려야 되니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올라온 겁니다. я должна помолиться за всех, за каждого. И завершив молитву, я могу только стартовать. Днем должна быть система, определенная система. 요 시간을 가진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вы меняете свой приоритет. Но если нет этого времени, то 여러분들도 모르게 Вы идете по 사단의 12가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요. 정시 치유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많은 답과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죠? 이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번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딱 구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우리 김혜 전사님 모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할 건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구축하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죠? 당연히 여러분들 삶, 어느 날 삶 서밋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이따가 싸우지 아니하고 Вы станете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побеждает, не сражаясь. Это вторая лекция с конференции. 결론에 나오죠. Италия.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지 아니하고 Вы будете опережать. 앞서가는 사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도 даже всё уступив вы станете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завоёвывает.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필요가 없어요. И даже нет надобности вам будет исправлять. 뭐가 돼요? 결국 이거 아닙니까? Не исправляя,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들을 능가하는 집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를 이유를 아시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쉽지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리는 도전이에요. 네? 이게 미션이구나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도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가자.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갑시다. 네, 우리 반대편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집중 시스템 구축하고 가자.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능 서밋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문화 서밋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오니 이 말씀이 저희에게 성취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Господь, чтобы сокрушить сами чтобы мы стали сами там благой вестью, чтобы мы стали такие величности среди нас.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